여기 애호박랑 가지 같이 심었어요. 애호박 잘 크고 있습니다. 아, 가지, 와, 순 엄청 많이 나왔죠. 애호박도, 예뻐요. 여러분, 애호박 이렇게 달려요. 하나, 두 개, 세 개. 아유, 많이 달려주세요. 여기 아래, 하나, 두 개. 와, 이거 죽었다. 아까워요. 여러분, 애호박 농사 재미있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애호박 많이 나와요. 반짝반짝하고 예뻐요. 와, 너무 예뻐요. 가지가 많죠? 여기 가지랑, 와, 호박 크다. 너무야. 우와, 무슨 호박이래요. 너무 크다고 엄마. 여러분 보이시나요? 무슨 호박이래요. 자두도 처음 봤어요. 여러분, 이거 베트남에서 가져왔어요. 엄마 너무 크이한다고 박스 이렇게 덮어줬어요. 여러분, 호박 한 뼘, 두 뼘 넘어. 와, 45cm 정도? 와, 너무 좋아 보여. 아유, 조심해야 돼요. 썩으면 아까워요. 이렇게. 아이고, 땅 있는 쪽 빼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즐거운 농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도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수확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현수 아빠 지금 기계로 보랑 만들고 있어요. 보랑 너무 높지 않아요? 아, 현수 아빠 기계 잘 운전하네요. 땅 이걸 파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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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요, 무거워요. 와, 진짜 쉽지 않아요, 농사. 이렇게 땅 파는 게. 아, 아버지 와서 구경해요. 아유, 살이 힘들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배수 잘 들고 보랑 높게 해주네요. 롱 양모! 높아지니까 나중에 농사 잘 되겠어요. 아유, 너무 고생합니다. 여기 옛날 땅은 논이에요. 그게가 습 너무 많고 나무가 잘 안 커요. 그러니까 현수 아빠 이렇게 파요. 이렇게 고랑 만든 후에 아버지 엄마 손으로 평평하게 만든 후에 우리는 채소 심어요. 오늘 빨리 하겠습니다. 아, 저는 관리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둑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구불기용 해가지고 땅을 퍼내고 있습니다. 흙을 퍼내서 약간 높여주고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장인 장모님은 비닐 피복하고 계세요. 아, 두둑이 조금 넓네요. 아, 이러면 이제 이 옆구리에서 풀이 많이 나와요. 그게 또 단점. 이게 바람에 이게 날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 흙을 좀 많이 올려줘야 돼요. 보직포를 옆에 또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바람도 안 날리고, 풀도 안 날리고. 아유. 고랑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죠?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족발보 티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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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 맨날 티뽀아 사줘라 티뽀아 전자 네 오늘 힘든 일 많이 하셔서 족발 예 전자 오메 안 전자 와 비빔국수. 네, 장인어른. 아, 요거 칼로 딱 짜는 거예요. 요거 하시는 거 알려드릴게요. 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요거를 여기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띡 해가지고 예, 잘라주시면 돼요.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장인어른 족발 배달 온 거는 처음 드셔보시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가게 한번 가서 먹고 오늘 배달은 처음입니다. 예, 네, 다 잘라주세요, 다 이렇게. 뭘 까탈지 뭐 너무 현대적이야. 너무 현대적이야. 이것도 너무 현대적이에요. 포장 기술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베트남 포장 없어요? 아마 도시에 있지. 우리는 시골잖아. 아 시골이니까 이런 거 못 봤어요. 배달도 안 사고. 그렇죠. 보 까띠. 이것도 잘라주세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장모님도 이거 커팅하는 거 처음 해보셨어요? 오크라가 메인에 가 있네. 이거 좀 빼고 고기를 가운데 넣으세요. 네, 오크라 이 정도 해가지고. 고기 아니에요. 열무 당겨도 될까? 아 열무 넣고 고기. 예, 네, 고기를 여기다 놔야죠. 현수 여기 오고 싶어요? 김치. 예. 네. 김치. 예예 콩. 일단은 고기 김치 이렇게 넣으면 돼요. 고기 가운데. 장모님 되게 재미있어 하세요. 뭔가. 와. 몇 인분이에요? 대짜 시켰어요. 대짜. 대짜. 아 맛있겠다. 와. 엄마 올 돈 얼마 내냐고. 이거 43,000원. 내려면 반대죠. 반대로 보시세요. 내려면 요새 4만원 4만3천 원. 네 명 먹는 건데. 예, 비싸다가. 진주아. 진주아. 보 진주아 한번 들어보세요. 원. 매어이 안 진주아 드셔보세요. 낭어한다. 장인어른 어떠세요? 보. 고기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고기가 좀 부드럽다고 그러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야, 우리도 이 집 고기 진짜 오래간만에 먹네. 김치. 네, 김치. 보쌈. 이거는 쫄면. 어? 그거 주세요. 이것도 까티까티 해주세요. 그거 아까 어디 갔어요, 그거? 얘네 방금 잡이야. 비비. 아, 미구나, 미. 면이 미잖아. 쫄렌. 쫄렌 미. 오, 까이. 매워요. 손으로 한번 비벼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비비시는 거예요. 한번. 아, 장모님도 한번 해보셨어요? 처음 해보는 거. 예,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벅벅벅 이렇게 손으로. 아, 이렇게 언니냐, 매배. 예. 미. 미. 미쪽, 미쪽. 미쪽. 재밌게 잘 먹네요. 네, 재밌어요. 우리 맛있게 했는데 햄도 응가했어요 아빠야. 응가했어요? 아, 냄새 엄청 좋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정신이 없네.
한입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안녕 못 입어요. 예. 이토이 안. 보 안 이토이 조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응원 꽈. 맛있으면은 응원 남. 응원 남. 뭘 꽈는 당신 먹는 거야. 아 남이 먹으면 응원 남. 아 다른 사람 응원 남. 어. 뭐 테이트 나. 응원. 맛있어요. 어. 네. 먼저 꽈. 꽈 사이 먹어요. 사이 많이 드세요. 매 팁 안 드세요. 팁 전 좋아. 매운 거 안 시켰어요. 반반 족발 안 시키고 요것만 시켰어요. 장모님 매운 거 못 드시고 당신도 매운 거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됐든 좋아. 뭐 하나? 올렸네. 좋네. 이게 싸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돼요. 예, 이렇게 싸서 쌈. 예. 쌈 해서 드셔도 맛있습니다. 거기다가 소스, 쌈장 이렇게 넣고 부추, 요 부추 같은 거 넣으세요. 부추. 아 베트남 스타일로 찍어 드시네. 아, 장모님은 한국 스타일로 드시고요. 지금 장모님 저렇게 쌈 해가지고 한국 스타일로 드시고 장인어른 찍어 드셔요. 맛있어요. 네, 많이 드세요. 봄에 안녕 봐. 네. 가요. 매워요? 아, 그거는 매워요. 네. 그 식당에서 온 거. 요거는 저희 거니까 안 매워요. 네, 그렇게 안 했고. 우리 식당에서 온 거는 청량이라서 매워요. 오, 장모님 고추 도전하십니다. 오, 장모님도 이제 자꾸 연습하시네. 매우면은 드셔요. 예. 예. 어, 이거 부추예요, 부추.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와, 까야? 까이람. 너무 매우시다고. 자요. 아, 현수 왔어요. 아유. 잡아줘. 현수 왔어요. 앞에. 어. 이거 더 신기해. 어디가? 엄마. 오이. 아, 조금 더 밀어. 아, 좀 더 밀어줘. 응, 됐어. 재밌어요. 엄마 정신 차리고 가지고 있을까? 안돼. 하지마. 어휴 엄마 맵다고. 매 한 입을 까이? 아 고추 한 입만 먹는데 맵다고. 엄마 매운 거 못 먹습니다. 와 현수 아빠 조심해 쏟아놔요. 아이고 찌었다. 아이고. 아 고추. 고추 뭐 먹어요? 엇엇엇 소스. 아 이거는 그거 굴 찍어요? 굴, 굴 드셔보세요. 근데 니나야? 아니니까? 어 됐네요. 아야야야 콩콩콩 그러면? 굴 있어요? 아 그래서 좀 끄지니 하우성 해봐. 하우성아? 어 모르는 거 안 써 나 보고 아버지는 배가 차가워서 안 돼. 먹지. 그러니까 생굴 같은 거는 아, 생굴. 어, 먹기면은 설사 쉽게 하니까. 어. 나이가 좀 있는 분 먹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많이 나라 우리 분. 와, 상추 몇 개만 있어요. 요즘 비싸니까요. 우리 우리 상추 어. 두 개도 좀 싸는데 왜 조금만 주지? 마늘 없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 조금. 숨어져 있구나. 어. 다시 쌈 해줄까 하나? 아니요. 드세요. 나 고기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쌈 해줄게. 좋아. 아 너무 커. 나 싫어. 근데 쌈 좋아. 당신 많이 먹어. 나 먹어? 응. 당신 적게 해줘. 조금만. 아니요. 나 먹어? 나는 그런 나무가
상추는 두 번 먹어야 돼. 그렇게 좋아해요. 아유, 엄마 열무 먹고 있어요. 요즘 열무 비싸죠, 여러분. 맛있어요. 김치 열무입니다. 이거 열무 엄마 김치 만들어서 줬어요. 와, 우리 열무이에요. 연하고 맛있겠죠? 파는 거 없어요. 반 조그맣게 해달라고? 그거 반만. 반만? 그치. 안에, 우리는 안 많은 거 같아. 안에 아니 해야 하잖아. 당신 한 대 그렇게 작은데 나 한 대를 이렇게 큰다고. 반만 주라고, 반. 이거, 이렇게. 야, 이렇게 먹어. 아, 그래요.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작게 맛있다. 고기 맛있네. 맛있지? 뭐 이거 먹고 와, 봐. 진짜 와, 나 뭐? 맛깔, 맛있어. 맛있겠다. 풀고주예요. 이건 뭐야? 안 연기 좀 많아. 백김치. 매워. 뭐? 콩가이. 백김치. 김치. 맛있다. 과일 홍가위. 신났어. 하나 줄까? 이런. 와, 정말 진짜 맛있겠어요, 여러분. 맛있다. 와, 뭐? 와, 맛있다. 매니어, 매니어. 해주 신나서. 난 맛을 잘 모르겠다. 맵지 않아. 맛있어, 나 맛있는데? 넌 약간 매운 족발이 좀 맛있어. 이거. 이거 좀 하니까 좀 나네. 조금 매콤한 게 맛있어. 그냥 한 대 먹는 거. 많이 드세요. 오늘 배달 엄청 빠르네. 아, 안개 꽈는 거 아니야. 바로 옆에 있어. 와, 오늘 너무 잘 샀어, 형제. 나 왜 좋아해? 열무. 맛있다. 다지찜. 엄마 제소 좋아해요. 오크라. 식당 가서 먹으면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싸요. 아버지는 다 박스에 넣어요. 박스 포장하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더 쉬워요? 너 그거 많이 먹어. 기계에서 탁탁 닦고 다 바로 누르면 딱 닫혀요. 더 깨끗한 것도 좋아요. 전에 이제 안 그지. 그거 많이 먹어.
그 열로 딱 누르면 기계... 아버지 손으로 할 줄 알았어. 아이 기계 다 있어. 포장하시는 포장한 거 배달 처음 받아보시니까 요새는 다 이렇게 해요. 배달은 지금 배달 음식 아직 습관 없어요. 배달 문화 아직 없어요? 하노이는 좀 있지. 근데 이렇게 아직 많이 없어요. 기계 필요하니까 투자 많이 필요하잖아요. 큰 식당이나 웬 국식당 그런 거. 국식당. 그렇지. 이런 게 준비 다 되는데. 작은 식당은 투자 힘들어요. 맛있다. 거기 크랩인가 뭔가 있잖아. 오토바이 하는 사람들. 그거 배달해야지. 그 포장 기술 이렇게 꼼꼼하게 아직 못한다고. 배달 사람 많아요. 배달 사람 많으니까 한국은 배달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 아유 베트남 배달 사람 엄청 많아요. 그것도 아이디어 해서 이렇게 배달하는 건 괜찮아. 요즘 하노이에서 배달도 발전 엄청 많아, 많아요. 바빠서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어요. 특히 점심. 덥잖아요. 나가기 싫어서. 에어컨 있는 데서 먹고 있어. 현수아자 놀아? 휴대폰 주세요? 와 휴대폰 엄청 좋아해 현수아빠. 틱톡 열어봐. 막 보고 춤해요. 어. 벌써? 응. 봐줄까? 안 돼. 내비도. 봐줄 거야. 뭘 봐줘. 엄청 좋아해. 하지마. 막 팔로우해? 염소해? 현수야? 가려워? 눈 깎고 이렇게 놀아? 응? 코 가려워? 응? 그런 포장은 뭐야? 아이고야 왜 그래? 힘 엄청 써. 혼자 노는 거야? 아빠 좀 설명해봐. 응? 왜 그래? 이거 오고 싶어? 응? 아니야 안 해도. 아직 아빠 밥 다 안 먹었는데? 할머니 안아주세요. 내 지금 자로 노랑 쪽에. 뭐래? không, không với tâm bà nè. Okay. Không nên tay tay hắn nuôi chuẩn chuẩn chỉ quốc gia nè. Ghế anh này sợ quá này ấy ừ, chú á ngon quá đấy.
좋아하네. 가재물 먹어서 좋아해요. 오, 아이고, 맛있어요. 뭔가나. 해로. 해로. 좋아해요. 해로. 그 입에 뱉어가지고 주려고. 옛날 방식. 옛날 방식. 할머니 바로 도망가시는데. 에이, 설마 자기나는 장난치겠지. 장난하신 거죠? 옛날 우리 그렇게 키웠죠. 아, 옛날에 그렇게 키웠어? 잘 먹네. 아이유. 맞아는 건 못, 저 맞아 엄마 뒤에 맞아 나이 뒤인지 뭐르야지나 못못못못 못. 너 언제 뒤는 너무 못. 나 택티인 저 너무.